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아이로드에서 출시한 아이에어 프로라는 자동차 차량용 공기청정기입니다. 우선 PM2.5 초미세먼지가 제거가 가능한 제품이고, 프리 고성능 활성탄 필터가 내장된 3중 필터, 헤파 필터가 내장되어 있고요. 블루투스를 지원해서 앱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최대 소음은 40dB로 굉장히 정숙한 제품입니다. 네,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우선 제가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아이에어 프로를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먼저 연결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 스마트폰에서 설치해놓은 아이로드 에어 프로 앱을 실행을 하고요. 현재 블루투스가 꺼져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하고 기다리면 블루투스를 자동으로 켜게 설정이 나오고, 켜져 있는 상태에서 뒷면에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게 되면, 아이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연결이 안 될 수 있네요. 그럴 때는 재연결 메뉴가 뜰 거고요. 다시 재연결을 눌러봅니다. 네,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이 되면 현재 바탕화면 색상으로 현재 그 사용하고 있는 공기 중에 있는 그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전원, 그다음에 오토 모드, 그다음에 수동으로 쿨러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현재 필터 상태, 실내 공기, 그다음에 환기 상태, 그 환기 알림이라 그래서 현재 알림 그 환기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고요. 그럼 외부의 PM 상태 현재 여기 보이시나요? 네. 지금 굉장히 상태는 좋은 편이고, 온도 표시랑 위치 표시까지 다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뭐 필터 상태도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도 끄고 켜고 할 수 있고, 필터 교체 알림부터 해서 외부 미세먼지 농도랑 다 알림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 지금 보시면 전원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직접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요. 오토 모드로 현재 되어 있는데 수동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필터 자체 내부에 있는 쿨러 RPM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현재 상태에 따라서 팬 속도가 달라지고요. 다시 전원을 끄고 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한 사용법을 확인해 봤고요. 이제 차량에 직접 장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